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차로 위로 한 시민이 그대로 자전거를 끌고 이동합니다. 자칫하면 차와 부딪히기 쉬워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차로 위를 걷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내 노란선 안으로 들어와 보행하지만 위험해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쉰 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대상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로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입니다. 사고가 최근에 났거나 주민 학부모들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차량이 같이 이렇게 혼잡한 그런 도로가 학부모들이 요청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여기는 필요하다, 속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도로가 대상이 됩니다. 20km 속도 제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곳은 총 50곳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곳이 123곳이었는데 여기에 50곳이 추가돼 총 17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민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20km 제한 속도 강화 구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기는 입장입니다. 다른 모든 곳이 아니라 학교 스쿨존이니까 좀 저속 운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속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속도를 30에서 20으로 너무 낮춘다 하면은 이제 그 과정에 차가 멈추면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뛰어오는 과정을 모르는 것은 30 정도의 속도면은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못 보는 것은 불법 주차라든지 그런 시야를 방해하는 주변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한번 정책을 좀 입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 대신 다른 방안을 동원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제 아이들이 뭐 여기 학교를 가거나 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아도 근처에 이제 주민들이나 이제 운전자들이 또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퇴근하는 시간이랑 또 겹쳐서 또 이게 혼잡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의 안전 지도나 도와주실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더 강화하면은 굳이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광운초등학교와 관악구 신성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시차제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나라 혹은 주마다 도로 상황과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스쿨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어린이 등하교 시간과 정오 휴식 시간에는 제한 속도를 시속 24km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행자의 통행량, 그리고 자동차 평균 속도,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한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하다면은 야간은 그리고 또 주말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반적인 보행 환경을 개선해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TBS 이주혜입니다.